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 저는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영적인 사실이란 영적인 사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새생명세 생활에 보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과 영적인 세계는 그냥 이렇게 신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비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처음 다락방 접할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과학이라는 부분에 좀 별로 이렇게 동기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과학입니다. 과학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의 체계, 뭐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에 증명한 거거든요. 사실입니다. 사실. 과학은 사실이 아니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가면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청년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폼 잡지 말라. 그리고 하도 길을 죽여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본론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그 1장 1절의 사실들을 보면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도 사실이고 창세기 3장도 사실이고 내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 체질도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주일날 어떤 분이 이제 다락방을 하자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두 번째 만나고 있거든 남자 집사님인데 오래됐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리스도 사실이고 복음 가진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편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편집, 디자인, 뭐 설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디자인하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되어 있잖아요.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도 실제, 그리스도도 실제, 성령도 실제, 사단도 실제. 우리 불신자 상태도 실제, 복음 누리는 복음 못 누리는 상태도 실제, 복음 누리는 상태도 실제, 우리 체질도 묶여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우리 원래 이게 오랜만에 저 새벽기도 섰거든요.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새벽기도는 짧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끝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참 저도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를 지배받지 않고 세상 나라를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만 우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떠나고 원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있던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방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교구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세 분 저 파주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뭐 호수 나는 파주에 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파주에 그런 호수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참 파주에 멋있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파주 몇 년 했거든요. 사역을 먹고 마시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 증거예요. 그 증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나타나겠죠. 제가 다락방 하면서 28년 전에 증거 이렇게 졌거든요. 저는 어제 몰랐어요. 전사님들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우리 교구전사 포럼도 마시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오늘 이상한 날이다. 무슨 낯익은 날이라 하더니 제 집사한테 문자 왔는데 결혼 기념 28년이 됐다.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 날이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습니다. 지금.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잘 아는 것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날 이번 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찬양하면서 올라오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인생의 해답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옆에 툭 침 모르는 분인데 마스크 썼길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복음을 꾸미면서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어떤 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더 얘기하냐면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려고 내가 창피스러워가지고 전도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그분 야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 그 증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고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해결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 못 믿어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된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도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체험을 못했고 못 믿고 못 누리고 못 체험했을 뿐이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것,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이뤄진 사실에 대해서 다만 우리의 옛 체질이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이라니까 선을 그시라니까요. 선을 거요. 법적으로는 선언 됐어요. 자녀 흑암에서 저주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믿는 순간 딱 번 어게인 끝난 거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불신 상태에 빠집니까? 다만 체질이 있을 뿐이지 다만 창세기 3장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이지 법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과학, 영적인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요한일서에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잖아. 요한일서 1장을 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헷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자는 여기에 대해서 체험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증인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시지 전하면서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 사람이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친 같이 인자의 자기 날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26절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게 뭐냐면 사실인데 저는 사실을 못 보고 있거든요. 실제인데 실제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흑암 꺾을 때 흑암이 꺾이고 보좌의 축복도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 드릴 때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새생명 세상을 보니까요, 그 14가서 보니까 영적 치유, 뭐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뭐 생활 치유 이게 사실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깨닫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노아 때처럼 그리고 롯 때처럼 불신자지만 우리가 혹 지금도 성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에 초월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지 않는가 저도 노아 때처럼 물론 불신자는 아니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롯 때 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당연히 이미 24시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죠. 미리 갖는 거죠. 미리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미리 응답을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느 교구 보니까 우리 교구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잘 누리세요, 전사님들이. 어쨌든 잘 누리세요. 근데 어느 교구 보니까 지역장대 전사님이 깨워가지고 막 지금 막 40일 작전 기도 하시더라고. 지금 지역장 한두 분이 안 보이시는데 내가 다 알아요, 안 오신 분들. 왜 기도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심지어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권능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남편과 싸웠다. 어젯밤에 만약에 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초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사실이라니까요. 어제 사단에 속았다. 오늘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더 복음 체질 속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처럼 건강한 복음 가진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시다 모든 것에 감사. 이번 주는 절대 불평하면 안 된다고. 100% 감사해야 된다고. 되지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감사.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생활에 찌들리고 힘든 사람에게 감사해라 보세요. 감사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처럼.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영혼, 정신, 육신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처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노아 때처럼 요셉 때처럼 먹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데 눈이 팔려가서 살지 마시고 24시 집중의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고 영적인 흑암 세력도 이런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이런 것이고 또 불신자도 당연한 것이고 신자가 이거 못 누리면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장로님처럼 연세가 있으셔서 삶을 잘 사신 분들 멋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제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혼 저는 28년인데 75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부부가 만나는 98세인가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91세 어제 보니까 재판에 출석을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했었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축복이 저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하고 오늘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